지성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탱이 김승훈이에요. 자, 오랜만에 방송에서 식사 먹방을 한번 풀로,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강아지가, 잠깐만, 내가 강아지 밥 주고 왔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면, 예, 강아지가 밥을 강아지가 밥을 안 먹었네요. 그러면 나는 뭐 그냥 원래 내 계획대로 먹으면 되겠군요. 일단은 자, 물한 모금 입가심을 해주고, 자, 오늘 뭐 준비한 거는 원래는 이거, 네, 만두 한 봉지를 쪘어요. 네, 만두 한 봉지를 찌다가 만두 한 봉지를 찌다가, 뭐, 이제, 만두가 생각보다 왠지 만두만 먹으면 성이 안 차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면은 국물로 끓였고요. 라면은 그냥 국물을 먹기 위해서 끓였을 뿐이고, 뭐, 밥한 공기, 그래서 데펴서, 뭐, 뭐냐. 그냥 뭐이 정도 먹는다, 이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썸네일을 받기 위해서 조금 시간 좀 끌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밥하고 곁들여 먹는다. 사실 뭐 별도의 이제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안 꺼냈어요. 예. 라면은 원래 국물을 먹기 위함으로 꺼냈기 때문에, 자, 마이크를, 이게 마이크가, 이게 마이크가 선을 이렇게밖에 못 하겠네. 마이크를 이렇게밖에 못 하겠고. 자, 일단은 밥은 원래 주가 아닌데 밥이 거의 뭐 양이 상당히 많죠. 밥을 일단은 윗밥이 좀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을 일단은, 네,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내가 눈이 좀 부실 것 같아가지고, 조명은 좀 제가 좀 약하게 넣을게요. 아니야, 조명은 너무 약하게 넣으면 프레임이 떨어져. 최대한 저쪽 조명 안 보도록 좀 해볼게요. 일단은 밥을 한 숟갈 먹고, 네, 어서 와요.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주가 되는 메뉴는 찐만두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혼자 먹으면 한반 봉지만 했을 텐데 방송으로 먹을 거라서, 네, 이거를 한 봉지를 다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네. 한 봉지에 11개가 있고요. 어차피 방송에서는 야한 봉지를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술은 없고요. 그래서 원래는 만두 한 봉지만 찔려다가 밥도 한 공기 데웠고요. 밥도 한 공기 데웠는데 막상 그렇게 먹으니까, 그 집에 남아있는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먹기 위해서 라면을 또한 봉지를 끓였어요. 라면은 국물을 먹기 위해 끓였을 뿐. 그래서 주요리는 만두인데, 사실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사니까, 근데 오늘은 엄마가 집을 비웠거든요. 뭐냐, 내일, 오늘? 아니, 이제 아직은 내일이다. 월요일 하루 아마 휴가를 쓰든 뭐 반차를 쓰든 뭐 그래가지고,
뭐냐, 외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엄빠가 미리 외갓집을 좀 미리 갔어요. 주말 끼고 가려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이제 일요일에 요즘 그 뭐냐 성당을 못 가고 있으니까 그 CPBC 평화방송이 그 아예 요즘 시국에 그 TV매 일미사를 그 유튜브 최초 공개한 시간대를 바꾼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냥 하루 중 아무 때나 공개를 하고, 원래 그 TV매일미사는 하루에 몇 번씩 하거든요. 프레임 좀 떨어진다. 그냥 불을 최대로 올릴게요. 이게 조명을 이렇게 눈 때문에 좀 어둡게 하면요, 그 캠이 프레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TV 매일미사가 하루에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그 반복으로 방송을 해요. 1방, 2방, 3방, 4방 뭐 이런 것처럼. 그 EBS 교육 방송이 하루에 아마 2번 돌아가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그리고 이제 원래는 주일미사를 그 서울 교구 단위로, 서울 교구에 있는 성당들 중에서 그 이제 동네별로 매주 돌아요. 매주 낮에 그 교중 미사를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중계를 하거든요. 녹화 중계를. 저녁에 녹화 중계를 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성당을 투어를 못 하니까, 원래 그 TV 매일미사는 그 평일 미사는 원래 며칠 전에 사전 촬영을 했거든요. 사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딱 날짜만 맞춰서 공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전 촬영을 하니까 이 새벽 5시 최초 공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CPBC가 유튜브에다가요, TV에 내보내기 전에 새벽 5시에 최초 공개를 걸어놓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 주일 미사를 이제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방송을 하고, 끝나고 제가 이제 영상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을 하고, 새벽 5시에 그 최초 공개로 미사를 시청을 하고 자요. 근데 이제 보통 주말에 엄빠가 이제 집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낮에 일어나는데, 엄빠가 이제 그 외갓집 간다고 집을 비우니까 한 5시까지 잔 거야. 저녁 5시까지. 그렇게 거의 낮을 종일 자다 보니까 오늘 그한 5시 넘어서 밥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끼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차피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기왕 그 수플레 오믈렛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왠지 또 만들다가 왠지 방송 중에 그막 왠지 방송 시간 다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 젓는 거를. 그리고 사실 그 수플레 오믈렛은 녹화를 할 계획인 게그 불에다가 그 가열을 하려면 또 카메라 각도 이런 게또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생방송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수플레 오믈렛을 그 만들어 와가지고 방송 켜고 먹을까 했는데, 솔직히 제가 저녁 식사를 안한 시점에서 이 수플레 오믈렛이 과연 식사를 안한 레벨을 채울 수 있을까? 좀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은
수다를 떨기 위해서 먹는 거라서. 그리고 솔직히 수플레 오믈렛이 달걀 두개 내지 세개 쓰잖아. 그게 근데 한끼 식사가 되나요? 생각해봐. 어차피 달걀 두개 내지 세 개예요. 그거를 거품내서 부쳐 먹는 거잖아. 그 수플레 오믈렛 한끼 식사는 안될것 같은 거예요. 제그 식성을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 식사로 바꾼 거예요. 대신에 이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도 마실 거라. 아, 달걀 두개 넣었지? 여기 라면에. 근데 달걀 하나는 넣다가 터졌어요.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를 넣다가 터졌어. 일단은 터진 달걀부터 그냥 면하고 섞어서 얹어 먹자. 만두를 한 봉지 쪄가지고 라면은 한개반 끓였어요. 한개 반. 그리고 밥도 한 공기 있어요. 밥도 한 공기를 데펴서 밥도 이렇게. 아마 딱그 방송하면서 먹으면서 배가 부를 만큼.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안할 때는 어차피 저는 그 먹방이 1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요즘 뭐 많이 먹는 BJ도 많지만 그 저는 뭐 이제 그분들만큼 많이 먹지는 못하고 저는 먹는 거를 좀 약간 다른 약간 컨텐츠로서 하는 먹방은 있어요. 그 녹화로 하는데 좀 약간 상품 리뷰? 상품 리뷰나 뭐그 같은 상품에 막몇 가지 맛 있을 때그 비교 리뷰 하려고 먹는 그런 먹방들이 있어가지고 전 주로 녹화로 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런 대식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무래도 솔직히 그런 방송이나 녹화를 하면서 먹으면요, 아무래도 이제 보여야 되는 양이 있으니까 일반 식사 때보다는 조금 많이 먹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따지면 식사량이 아마 내 하루에 식사 시간이 세 번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 세번 일정한 게 아니고 뭐 하루에 두끼 정도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두 끼를 먹는데 한 번에 조금 요즘은 약간 근데 아니다. 야, 평소 식사는 좀 조금 하는구나. 리뷰 이런 거할때나좀 많이 먹지. 평소 식사량은 집에서 그렇게 내 밥그릇만 뭐 많이 해주질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0시 넘었어요. 네, 먹는 동안 0시가 넘었기 때문에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그냥 조촐하게 만두만 찌려고 했다가, 제가 식사를 안 해가지고 만두 한 봉지 찐 것도 하기 밥 데피고 국물이 필요해서 라면을 끓인 거예요. 보통 뭐한 두세 명이 분식집 같이 가면 그럴 때 이제 만두 한 접시를 주문해서 같이 먹고 보통 이제 라면 한 그릇씩 시키잖아요. 그 만두는 그몇 명이서 같이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싶은 사람들 공깃밥 시키고 그런데 배고프신 분들 막 등장하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식사 컨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 근데 사실 이제 막상 평소에 그건 요리를 위한 메뉴를 요즘 생각을 잘안 하다 보니까 좀 먹을 게 생각보다 그 아이디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주 컨텐츠가 아니니까. 나는 먹는 게 메인 컨텐츠가 아니니까 좀 그래서 애초에 제 채널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역사 분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역사 분량이 많은 약간 그런 그 종합 지식 컨텐츠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 영상도 약간 좀그 지식 정보? 약간 뭐 이런 차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게임에 대한 지식? 게임에 대한 지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좀, 그래서 게임도 약간 지식 전달로 올리는 거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지는 거지. 어쨌든 요즘은 그래서 뭐냐 집에서 좀 약간 그 제가 방송 중에 뭔가 한 끼를 온전히 다 먹는 그런 먹방을 잘안 했잖아요. 근데 집에 엄마가 없는 밤은 가끔 그렇게 이제 먹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당장은 힘들겠는데 나중에 따로 나가서 살게 되면 나중에 따로 나가서 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그냥 주기적으로 먹방을 하는 요일이 있겠지. 그냥 그 먹방을 하는 요일은 좀 방송 시간대에 좀 앞당겨서 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밥 먹는 시간 해가 밥먹 평소 밥 먹는 시간 때 방송을 켜서 먹방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토크를 이어가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따로 자취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먹방을 규칙적으로 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먹방은 방송보다는 녹화로 올라가는 게 많겠지.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예 좀 그것도 약간 생활 정보? 약간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양을 많이 먹진 않을 거고. 태비윤 씨가 아마 그 연상군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닐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첫 번째 중전이 죽고 나서 그두 번째 책봉된 중전이었는데 그 피해서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약 받고 그런데. 근데 이제 윤 씨가 사살되고 나서 그윤 씨의 엄마가 원래 같이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나요. 연산군 때. 그러니까 보통 아마 그때 윤 씨가 사약을 받고 나서 이제 다음 왕이 됐으니까 아마 유배에서 풀려났을 텐데 그때 연산군이 너무 어렸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종은 좀 그렇게 연산군을 좀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연산군한테는 그게 좀 쌓이고 쌓이고 상처가 되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되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자기 딸이 남겨놨던 그 뭐냐 피 묻은 그 손수건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자기의 외손자한테 보여준 거지 전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여줬더니 이제 연산군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 전하의 어미께서 이걸 남기고 갔었다. 그래서 뭐냐 성종도 아무래도 이제 왕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후궁들이 많잖아. 후궁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또그 후궁들 사이에 감수도 있었겠지. 그런 투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죄를 뒤집어쓴 게 어떻게 보면 후궁들의 투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산군이 그때의 일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서열 높은 후궁들은 보통 이 양반댁 양반 집안 규수거든요. 그 양반들이 그 왕의 외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전을 못 들이더라도 중전을 배출을 못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이제 좀 외척 행세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후궁을 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후궁을 들이는데 좀 이게 후궁들 중에서도 약간 그래서 후궁들 중에서도 되게 운이 좋으면 그 아들이 막 왕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윤 씨가 사사되고 나서 중전의 엄마가 이제 다시 중전으로 승격이 됐지. 중전으로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원래 윤 씨는 첫 번째 중전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첫 번째 성종의 중전은요 한명회 집안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한명회의 딸이거나 한명회의 손녀? 약간 그렇게 알고 있어. 한명회 집안이야. 호가 압구정이죠. 그 저기 그 압구정역에 있는 아마 거기에 그 아마 정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압구정 1동 그 현대 아파트 뒤쪽에 맞나? 의외로 그 압구정동도 되게 범위가 넓거든. 그 한남대교에서 그 청담동까지 이어지는 그 압구정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압구정 로데오역 지나가지고 그 SM엔터테인먼트 지나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압구정로가 있는데 그 압구정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동네가 압구정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압구정동 압구정 성당하고 압구정 1동 성당하고 압구정역은 전부 다 신사동에 있어요. 어쨌든 뭐 위치는 건데 그래서 압구정 그 압구정이라는 동네에서 어쨌든 한명회가 그때 이제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가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한명회는 아예 이제 그 나중에 성종하고 자기 집안 여자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자기 세력을 성종 때까지 유지를 시킨 거지. 그런데 그 성종의 첫 번째 그 중전이 일찍 죽어요. 그렇다 보니 뭐 그런 복잡한 여자들의 그 관계가 됐고. 그런 관계가 됐고,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다음 족보도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연산군의 외척들은 뭔가 힘이 없어진 거야. 연산군의 외척들은 힘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연산군이 만약에 나라라도 잘 다스렸으면, 반정은 안 일어났을 텐데, 어쩌면 연산군이 삐뚤어지게 된그 원인 중 하나가 윤 씨? 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윤 씨가 사사된 거에 관해서 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내일 만두 먹어야 되겠다고요? 사실 우리 집에서 이게 지금 이 만두가 그 풀무원에서 나온 그 얇은 피 만두 있거든요. 고기 만두. 얇은 피 고기 만두가 있는데
그거를 집에서 그 결제를 했더니 그 조그만 봉지 8봉지가 온 거야. 이게 아 같은 만두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얇은 고기 만두 그거를 아 김치 만두로 먹어요? 나는 이제 그 고기 만두를 먹는데 그 집에서 아마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 식량 한 번에 좀 많이 사두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 식자재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8봉지가 온 거야. 8봉지가 왔는데 그 중에 두 봉지를 그 이제 이번 주그 지난 주말 때 동생 부부가 왔을 때좀 나눠줬어요. 냉장고 냉동실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동생 부부 좀 나눠줬어요. 동생 부부 좀 나눠주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라면은 사실 국물을 먹기 위해서 끓인 거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김치만두파보다 나는 고기만두파거든요. 고기만두파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김치를 그런 뭐 찌개 아니면 뭐 만두 뭐 이런 거에다가 완전히 메인 토핑으로 넣는 것보다는요. 저는 진짜 김치는 그냥 어쩌다가 한몇 점씩? 몇 점씩 약간 곁들이는 용도가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그 염분 섭취량이 많아. 나트륨 섭취량이.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은 이유가 밥상에 원래 그 김치가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갑자사가 그 PB 윤 씨가 사살된 것에 대한 연산군의 복수가 일어나 포함됐던 게 갑자사화예요. 포함된 거예요. 이제 무사화 때는요. 이제 그 파가 있어요. 약간 그거는 학파의 대립일 수도 있는데 김종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고려 말 사대부들 중에서 거기서부터 그 뭐냐 계보가 갈리거든요. 그 고려 말 사대부가 이제 그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세계파하고 그러니까 이세계 제자들인데 정몽주파하고 정조전파가 나뉜 거야. 근데 정도전하고 조준 이런 사람들은 조선 개국을 제창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이색은 그 조선 개창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라 유배를 가요. 이색은 유배 가고 정몽조는 방원이한테 제거되고 안 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살인들은 그 이색이나 정몽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파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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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예요.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정도전, 남은, 조준 아니면 뭐 민재 뭐
하여간 권근 그 조선 건국 초기 용의 눈물에 나왔던 그런 학자들 있죠. 그런 학자들의 제자들이 이제 좀또 있었고, 근데 사림은 나중에 이제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그래도 자기네 학파는 그 고려를 지킬 것을 주장을 했지만 뭐 어쩌겠어, 새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래도 선비는 선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사림 계열은 과거를 봐가지고 정계를 진출을 해요. 근데 이제 훈구가 누구냐면, 세조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 세종 때까지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세조 즉위 때 공을 세웠던 신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훈구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조 때 공을 세우려면 세종 때부터, 세종 시대 때부터 물론 그 모습을 드러냈어야 됐겠지만, 근데 사실 그 세종의 신하들 중에서도 파가 갈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산문, 박팽년 뭐 이런 사람들은 단종 복위를 주장을 하다가 제거가 됐잖아요. 했다가 제거가 됐고, 그 뭐냐, 그랬다 제거가 됐고, 신숙주는요, 그 세종이 자기의 용포까지 그 덮어줬던 그 신하가 그 성산문 등하고 파가 갈려가지고 세조한테 가요, 신숙주는. 그래서 신숙주는 나중에 정승까지 가요. 줄을 잘 서서 정승까지 가는데, 이제 완전히 세조의 신복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신숙주, 유자광, 한명회, 이런 쪽 세력들이 훈구예요. 근데 이제 한명회는 성종 때 죽고, 신숙주도 그때 다 죽고, 그 유자광이 세조 때 되게 젊은 관리였어요. 유자광은 그때 되게 젊었고, 근데 그 유자광이 나중에 출세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세조가 죽고 예종 때그 세조의 그 친척이죠. 왜냐면 남이가 태종의 외손자거든. 남이가 태종의 외손자고, 이제 그 세조는 태종의 손자죠. 그렇다 보니까 길어봤자 그 세조는, 세조하고 남이하고는 서로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세조는 사촌 동생인 남이를 되게 이시애난 때부터 중용해 가지고, 그리고 그 이시애난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남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령관은 구성군 이준. 아무래도 이준이 그 구성군, 그 왕족이니까 사령관이 됐겠지만, 남이는 그, 근데 그 외손자가 어떻게 외손자냐면 그 태종의 딸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주나 옹주의 아들도 왕족 대우를 받아요. 왕족 자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는 왕족이었지, 남이도. 왕족이었는데 그때 너무 젊어가지고 사령관은 안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유자광이 남이를 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남이가, 근데 약간 씨를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 이시의 난이 함경도에서 일어났는데, 함경도에서 남이가 소탕을 끝내고 나서 백두산에 오는 거야.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나이 스물에
뭐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그런 시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유자광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 역모다 계속 고발을 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 남이가 남씨여서 그렇지. 응? 아무리 그래도 태종의 외손자고, 그리고 세조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나이 27에 병조판사가 되는데, 응? 응? 남이가 뭐, 응? 그런 역모의 길을 가겠어요? 뭐 모르겠지만, 응. 어쨌든 중용되는 왕족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예종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예종도 남이는 자기의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죠. 그런 아저씨 뻘 되는 남이를 이제 죽이게 된 거야. 근데 남이가 그때 죽으면서요, 자기의 전우였던 영의정 강순까지 싸잡아가요. 어쨌든 그때 강순 남이 다 죽고요. 그 유자광은 출세를 해요. 근데 이제 살인파에서 김종직이, 김종직이라는 학자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써요. 그 조이제문이라는 글이 세조의 즉위를 비판하는 글이거든요. 세조의 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글이어가지고, 이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이제 사관으로 일할 때, 사관이 사초를 쓰잖아요. 원래 그 사관들은 두 명이 같이 근무를 해요. 교대로 사초를 쓰는데,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는 게 사초인데, 그 사초는요, 왕은, 재위 중인 왕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실록이 제작되는 시점은 왕이 죽어야 되거든요. 왕이 죽으면 그 죽은 왕에 대한 기록들을 다 모아서 편찬하는 게 무슨 왕 실록, 무슨 왕 실록 그래요. 그래서 태조 실록은요, 정종 때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태종 때까지 태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 실록은 태종 때 만들어져요. 태조가 죽은 다음에 편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종 실록은 없어요. 그 정종 실록에 들어갈 정종 때 있었던 기록도 다 태조 실록으로 들어가요. 정종이 실록이 남을 수가 없죠. 정종은 세종 1년 때 죽어요. 세종이 즉위한 다음에 죽어요, 정종은. 그래가지고 그냥 상황도 아니고 노 상황으로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요, 상왕, 노상왕, 태상왕 뭐 그런 식으로 있다가 죽은 사람 딱세 명이에요. 태조, 정종, 태종. 그렇다 보니까 정종은 실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왕들은 실록이 다 있는데 정종만 실록이 없어. 존재감이 없었던 거야.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거고, 단종도 실록이 없어요. 아니, 나 단종은 실록 있나? 단종은 있어. 단종은 있고, 연산군하고 광해군은요, 실록이 아니에요. 다만, 연산군과 광해군과 관련해서는요,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런 것처럼 돼 있어요. 실록에 바로 다음 등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남아 있는 그 기록 유산이 승정원 일기가 있거든요. 왕의 그 왕명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보고하고 실행하고 그런 기관이 승정원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자리가 청와 그 승정원의 일그 우두머리인 도승지가 있거든. 도승지가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승지들은 왕실하고 연관돼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의정부는 그냥 신료들이 다 그냥 논의를 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실무를 하는 기관들은 6조예요. 근데 그 6조가 6조 직계제일 때는요, 바로 승정원을 거쳐서 올리게 해요. 재상들의 재가가 없어. 근데 이제 세종이 의정부 서사대를 썼던 이유는, 세종은 학문 연구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치를 그 뭐냐 정치를 자기가 다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세종은 그 의정부 서사대를 해가지고, 근데 세종 때 정승들이 누구예요? 영의정, 황의, 좌의정, 맹사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그 신료들 중에서 짬밥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들이야. 앵간한 정치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는 그냥 뭐좀 엄청난 중대사항이 아니고서는 그냥 그 삼정승선에서 끊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 시절에는. 세종하고 문종까지는 그 선이 괜찮았어. 왜냐면 대신들을, 원로 대신들의 그 짬이 그 정도였으니까. 짬이 그 정도였으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문제는 황희가 이제 영의정에서 은퇴해요. 그래서 황희 맹사성 등이 죽어. 한 세종 때, 세종 말년, 세종 31년 때 황희가 은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 때쯤부터는요, 사실상 문종의 대리청정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료들의 힘이 좀 세진 거지. 뭐 하다가 얘기가 좀 이쪽으로 흘렀는데, 그래 어쨌든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사관들이 다 기록을 하는데, 이제 김종직의 제자인 김희순이 사관으로 있을 때, 근데 사관들이 이제 사초를 정리할 때 세조시대 때 있었던 그 기록들, 그거를 참고사항으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제자인 김일손이 세조실록에 넣은 거야. 몰라, 지금 세조실록에 그게 남아있는지, 조의제문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조와 관련된 그 세조실록을, 그 세조와 관련된 기록들을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일손이 그 스승의 조의제문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야. 연산군이 겁나게 빡쳐요. 자기 증조할아버지인 세조를 욕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냐 김일손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그 김일손이 죽은 게 무오년 사화예요. 당연히 김종직은 그 시대에 이미 죽었거든. 시체의 목을 잘랐어요. 부관 참시. 김종직은 그때 두번 죽었고요.
김종진은 그때 두번 죽고, 이제 김일손하고 그 제자들 다 죽거나 유배 가고 그렇게 됐었고, 그럼 이제 갑자년 사화가 그건데, 폐비유치 사사 사건에 대한 복수 더하기 무오사화 때 변을 피했던 죄인들을 다시 조사해요. 근데 이제 갑자사화의 차이점은요, 무오사화 때는 김종직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살인들만 쫓겨났는데, 갑자사화 때는요, 당연히 살인들도 피해를 받고, 이때는 훈구들도 피해를 봐요. 한 명의 쪽 라인들이 이때 다 죽어요. 한 명에도 부관참시 되고, 한 명의 라인이 다 죽어. 왜냐면 한 명의가 성종의 외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가 얼마나 그때 권력이 셌냐면, 성종한테 왕비를 드렸는데 그 왕비가 일찍 죽은 다음에도 권한을 행사를 좀 해요. 그 정도의 힘이 셌어. 그렇게 힘이 셌고요. 그래서 갑자사화는 그때 연산군의 사사로운 복수 더하기, 그냥 그때를 몰아서 쫓아낼 사람들 더 쫓아낸 거야. 그 다음에 사화가 두 번이 더 있죠. 김효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이 죽은 거. 조광조도 살인이에요. 김일손의 동료이기도 한, 그러니까 같은 유림, 김종직의 제자 중에 하나인 김구행필의 조자가 조광조예요. 조광조 등이 죽은 게 김연현 사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살인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무오사화하고 김효사화는 살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갑자사화 훈구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명종 때인데, 그때 명종 때는요, 그때는 훈구 살인이라기보다는 한쪽 파가 다 죽는 거야. 대윤하고 소윤이 있었죠. 대윤은 인종의 외척, 소윤은 명종의 외척이었지. 그냥 대소로 나눈 이유는 명종이 인종이 더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소가 된 거지. 대북 소북하고 똑같아요. 대북은 광해군 지지였고 소북은 영창대군 지지였어요. 당연히 형 쪽이 되었겠지. 하여간 그랬는데, 을사사화 때는 이제 명종이 즉위한 다음에 명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제 뭐냐, 소윤이 그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대윤을 쫙다 제거해 버린 거야, 을사사화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됐고, 살인들이 정말 이제 그 외척들의 시대가 가고,
외척들의 시대가 가고 이제 사림의 시대가 온게 선조 때인데, 선조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자기들의 정치 스승인 조광조가 영의정으로 추증이 돼요. 영의정으로 그 추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태계가 홍문관 대제약이 되고요. 그 태계가 홍문관 대제약이 되고, 그 선조 때어한선 선조가 즉위하기 직전 한 명종 말기 때, 그때부터 율곡이 그 관직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율곡은 관직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율곡은 좀 관직에 좀 계속 좀꽤 오래 있었고요. 중간에 물러나 있을 때도 있었어요. 태계는 한 2품인가 3품인가 쯤에서 나이가 많아서 그만둬요. 왜냐면 태계는 그 뭐냐 중종 때한 5품인가까지밖에 못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도 외척들이 득세를 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태계는 명종 때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어. 그 이제 자기의 둘째 부인이 그 죽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그거를 이유로 고향에 내려가서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그 이유로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가려고 하니까, 태계가 고향이 안동이었잖아요. 조정에서 태계를 한이 태계를 그 근처 지역인 단양하고 풍기, 거기 이제 군수로, 군수면 보통 현감이 6품이고, 현감이 6품, 군수가 5품, 그리고 그 뭐냐 그 다음에 목사가 4품, 부사가 3품이거든요. 그 부목훈현 그 행정구역이 현이 제일 조그만 단위고, 현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부는 조금 큰 도시, 그 다음에 목이 한 중간 도시, 그 다음에 구는 되게 쪽 약간 그냥 그 지금의 약간 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가 약간 그 광역시까지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그리고 현은 약간 좀 읍면 약간 그 그런 직위의 그 관리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태계는 명종 때까지는 한 5품까지밖에 안 해요. 한 5품 4품 뭐그 정도까지밖에 안 하는데, 선조 때 태계가 다시 중용이 돼가지고 이제 홍문관에서 대제학이 아마 서열 2위일 거예요. 홍문관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아니야, 대제학은. 그 위에 뭐가 또 있어, 리더가. 어쨌든 이제 그 짬을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홍문관에서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랬었고, 이제 뭐냐
하여간 뭐 그랬었고 약간 그 그다음에 율곡은 선조 때그 이조 판서까지 올라가요. 율곡은 이조 판서까지 가서 죽어. 그렇고 그리고 율곡이 죽고 나서 8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렇고 뭐냐 어쨌든 그 살인의 그 시대 살인의 시대가 되면서 근데 이제 다 살인의 제자들이었지만 율곡하고 퇴계하고 학파가 달라요. 학파도 다르고 퇴계는 주로 안동에서 자기의 제자들이 양성하는 쪽이었다면요. 그래서 퇴계의 제자들이 뭐 김성일이라든지 정구라든지 그 유성룡하고 이덕형도 퇴계의 제자예요. 유성룡, 이덕형 이런 사람들도. 이항복은 누구 제자인지 모르겠어. 그 이덕형은 그 유성룡의 동료이자 후배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덕형하고 이항복은 원래 둘이 이항복 이덕형은 둘이 이제 친구여가지고 그 뭐냐 임진왜란 거치고 나서 유성룡 등의 정승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들이 정승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퇴계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정구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정인홍이거든. 근데 이 정인홍은 퇴계로부터 선택을 못 받아요. 되게 약간 그 관종 같은 행동을 한 거야. 되게 사람의 본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라는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상정에서 뭐 벗어난 행동을 했다? 하여간 그래서 퇴계는 정인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인홍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정인홍은 나중에 이제 정구하고 학파가 갈리니까 정인홍은 이제 저쪽 그 대북 쪽 학파에 들어가가지고 그쪽 학파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그 그러니까 퇴계의 제자들은 남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려요. 그 동인까진 같았는데 그 퇴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남인은 이제 진짜 영남학파를 중심으로 남인이었고 북인은 주로 이제 뭐냐 저기 북악산 쪽에 집이 있었던 그 사람이 리더였고 어쨌든 그래서 북인은 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율곡은 본인은 그 서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율곡은 서인 쪽이 아니고요. 근데 율곡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정여립이 서인이었다가 이제 율곡이 죽고 나서 뭐좀 모종의 사건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동인으로 갈아타요. 그리고 자살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 제자의 계보를 좀 따라가기엔 되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인홍은 나중에 대북 쪽으로 가고 유성룡은 퇴계의 제자고 어쨌든 그렇게 가고 율곡 본인은 좀그 어느 파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율곡이나 이항복은 잘 모르겠어. 이항복이 어느 쪽 서인이었는지 북인이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그 뭐냐 이덕형은 남인이었거든요. 이덕형은 남인이었는데
이항복이? 이항복은 뭐 내가 알기로 이항복은 아마 북인이었을 거야, 그러면. 어쨌든 뭐다 동인 출신이고. 그 이항복은 나중에 그 정인홍이 이항복을 귀양 보내요. 이항복이 이제 광해군 때그 뭐냐 그 임목 대비 폐서인 하는 걸 반대를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항복이 이제 함경도로 유배를 가거든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덕형은 아마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유로 죽고 아마 건강 문제로 죽을 거야, 이덕형은. 하여간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항복은요, 권율의 사위예요. 권율의 사위. 그 권율의 아빠가 그 이항복의 그 뭐냐 그 권율 아빠의 그 방에다가 주먹을 푹 집어넣은 다음에 이 주먹은 누구 겁니까? 하는 그 패기로 그 뭐냐 그 권씨 지방까지 뭐냐 뻗쳐있던 그 감나무에 있는 감 우리가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우리 집 감나무인데 해가지고 그 패기를 보고 그 이웃집이잖아요? 그 이웃집이었는데 이양복이 사위가 된 거야. 하여간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저는 이거 좀 잠깐 치워놓고 이제 커피 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